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서. 캬. 캬. 네, 출발 새 아침의 새 코너 한국 정치를 풀어가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출신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예,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구미 갑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 관악을 오신환 의원입니다. 예, 세 분 나오시니까 스튜디오가 아주 꽉 찼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세 분의 옷, 넥타이 컬러가 어떤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 사실상 이제 됐는데요. 명절 일정 좀 바쁘실 텐데 짧게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지 한번 박 의원님부터 좀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오늘 그 계속 지금 이번 설 연휴 들어가기 전에요. 지역에 경로당에 세배 쭉 다니는 일정 있었고요. 세배 돈 많이 받으시겠네. 아유, 막 저 드려야 될 반에 무슨. 그리고 저 오늘 저 전통시장 몇 군데 예. 인사 다닙니다. 예. 백 의원님요. 예. 지금 구미는 지금 하이닉스 유치 때문에 막 네네. 시민들이 경제 문제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내려가서 그 하이닉스 유치 운동하나 시민 단체 지도자를 좀 만나서 네네. 그간의 어떤 진행 상황하고 그 꿈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는 아, 예. 저도 뭐 눈콜 틀 새 없이 바쁜데요. 오늘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당 사무처 정기 인사가 있는 날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인사 오늘 발표할 예정이고요. 틈틈이 지역에 늘 하던 그 설 전에 인사, 주민들 인사, 시장 방문, 우정보고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전국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문자 샵 0945 있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의 창을 통해서 의견 주시면 됩니다. 예, 벌써 한 번 주셨어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아침부터 사이다 소리를 들으니까 더 춥습니다. 다음엔 정의당도 불러주십시오. 이것도 의견 주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YTN 애플리케이션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요.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 이것이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현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당 입장 들어보면서 시작을 하지요. 박 의원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뭐 사실 그 인멸할 증거도 딱히 없고요. 또 도주할 이유도 없는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까지 한 판결에 대해서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컴퓨터 등을 통한 업무방해 이 댓글 관련해서 벌금형은 있어왔지만 실형을 2년 실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좀 이전 형량이 비춰봐서 적절하냐에 대한 판결문에 판결과 관련된 좀 황당하다라고 하는 반응들은 뭐 시중에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민주당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그 판사의 판결과 싸울 때가 아니라 이 판결을 근거로 정권을 흔들려 하는 세력과 싸워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권분립 체제에서 판결은 판결로 뒤집어질 거다. 진실이 이길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따르지 않은 방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1심 판결에 묶일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넓게 앞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그 김경수 지사 이게 저 면회를 다녀온 그 의원들 따르면 김경수 지사도 이른 시간 안에 판결을 바로잡고 도정에 복귀하겠다. 또 서부경남 KTX 사업을 추진하고 경남 경제를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는 지금 미래를 보고 있는 거고요. 2심 판결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항소심 판결을 통해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진실을 분명히 세워서 민생 안정 한반도 평화
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걸 대선 불복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예.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대선 불복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가요, 백 의원님? 아직 뭐 상급 심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 결코 서두를 일은 아니지만 최종심까지 그런 결론이 난다면 당연히 어떤 집권 과정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예. 걸로 생각합니다. 구태여 우리 자유한국당이 나서지 않아도 네네. 국민들과 많은 분들이 대선 과정에 이런 불법 선거운동이 있었겠구나 하는 네네. 확신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것은 상급심에 최종심이 나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론은 아닙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번 판결을 보면서 우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 안에서 제가 뭐 다른 데서 버스 안에서 이걸 들었는데 네네. 하여튼 큰 폭탄이 정치 폭탄이 터졌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전체적으로 이 드루킹스 사건을 시작은 사실 민주당에서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대표 그렇습니다. 그때 문제를 예. 제기해서 진행되는 과정 또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김경수 도지사가 그 당시는 뭐 의원이었죠. 같은 사안에 대해서 말을 계속해서 번복하고 바꾸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예. 정치지도 저런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 이런 네네. 생각을 제가 좀 가졌었고 이 특검 사실 기간 연장도 하지 않을 때 특검 저렇게 무력하나 했는데 역시 특검이구나. 재판보단 그 재판에 그런 판결을 끌어낸 과정에서 특검 역할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결국엔 특검에 의해서 진실이 밝혀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예, 계시잖아요. 특검이 예. 굉장히 무섭구나. 이 현재 어떤 정치 권력과 그 검찰 권력의 어떤 이런 관계를 고려했을 때 특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정치 현안이 이제 김태우 사건이라든지 손혜원 의원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혀서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억울한 것을 밝혀내고 또 거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특검이 최고의 수단이구나. 그래서 네네. 이 특검을 주장하는데 당위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거로 생각하고 우리는 다른 타 사건들도 이 사건을 보고 특검을 강력히 요청해서 특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네네. 그 좀 우리 저 민주당의 어떤 공당으로서의 그 판결에 대한 반응은 저는 참 분별력이 좀 분별을 잃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뒷부분에 좀 얘기하실 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재판 결과는 받아들이고 아직 뭐 최종심까지 있으니까 네네. CCB를 가리겠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는 국민적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오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사실 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삼심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로 인해서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저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 보복 판결이라고 하는 용어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건 집권 여당으로서 사실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해당 판사를 보복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단순히 지금 포털 사이트에 대한 업무 방해 징역 2년에 해당하는 것만 언급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이것은 그 사이트에 대한 업무 방해가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업무 방해한 것으로 확대 해석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내용으로 봐선.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댓글로 인한 여론을 조작한 그 행위만을 본 것이 아니라 네네.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선거에 대한 부정까지 같이 본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예. 이 부분이 단순히 예전의 판례에 의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형량이 아니라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 네네. 그리고 이건 대선이라는 가장 대한민국의 중요한 선거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을 가볍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1심 판결이 난 겁니다. 네네. 여기에 너무 정치권이 사법부의 판결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오히려 좀 국민들을 선동하는 듯한 이런 모습은 정말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 의원님 그 야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판 불복 더 나아가서 해당 재판관에 대한 탄핵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오신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복탄핵 언급했다 이 말씀인데요. 보복탄핵을 얘기한 적 없고요. 해당 판사가 그 이른바 우리 지금 그 사법농단과 관련된 연류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요. 그리고 그 이른바 상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절대 각각 간섭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 재판부는 이제 판결문으로 이야기를 하죠. 네네. 그리고 이른바 행정부는 집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정치권은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말과 입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한 불만이라고 하는 거, 판결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 결과를 우리가 뒤집겠다. 판결 결과를 뭐 불복하니까 따르지 않겠다.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 내놓을 수 있는 평가는 평가대로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심 판결을 집중하고 또 지금 정부 여당으로서는 민생 안정, 한반도 평화, 그 굵직한 우리 과제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네. 아니, 지금 그 박영진 의원님이 보복, 재판관에 대한 어떤 보복 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제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의원님들이 언론에 나와서 그 현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 시절 비서실 근무한 이력을 계속 강조했죠. 예. 그 사적인 어떤 보복이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제가 정말 아연 실색했습니다. 이 어떻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 그 성창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또 조윤선 장관 이런 분들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과거의 재판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가혹한 재판 이런 것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재판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물론 뭐 피의자 입장에서 또 피의자 같은 동료 입장에서 사적으로는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그 공식적으로 공단이 공적으로 그 재판관의 어떤 이력 경력까지 거명하면서 보복 재판이다 이런 주장은 이거는 정말 납득할 수 없고요. 분별력을 잃고 이성을 잃은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이미 거론됐던 그 판사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네. 민변에서도 한 10여 명을 거론했고요. 또 지금 민주당에서 대상자들을 압축해서 한 5명 정도를 제안을 해온 바도 있고요. 네네. 그 안에 성창호 판사는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요. 청취자분들 가운데 7233님 택시기사입니다. 국민 실망 큽니다. 민주당 깊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주셨어요. 그런데 0991님은 김경수 지사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아니 어떤 주겠어요? 당의 소속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법부라는 것은 우리가 갈등 구조 속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떨 때는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해서 착한 판사가 되고 불리하다고 해서 나쁜 판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우리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특히 이것이 야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입니다. 여당이 과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8년 징역형에는 아주 잘한 그런 판사가 되고 지금 김경수 지사를 구속했다고 해서 잘못된 나쁜 판사, 적폐 판사가 되는 것은 네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1심 판결이 난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 판결을 성창호 판사 혼자 한 게 아니라 합의부에서 이뤄낸 거예요. 예. 3명의 판사가 함께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그 주심 판사를 상대로 해서 이것을 탄핵을 얘기하면서 보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사법부의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단순히 이제 사법부가 신뢰가 지금 추락한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정치권에서 그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다시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줘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오신환 의원님이나 백승주 의원님의 저런 주장이 적절하게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려 그러면 그 재판부나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런 모습을 보여왔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요. 그러나 우리 재판부가 그야말로 우리 사회로부터 떨어져서 천상 위에서
그 정의롭게 판단하고 어떠한 그 관계로부터도 다 자유롭게 했었느냐. 그렇지 네네. 않았다는 게 이미 다 확인되고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 동일한 사법부 안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반성이 나오고 사법농단에 대한 자신들에 대한 스스로의 자아 비판들이 전개되고 있고 스스로 판사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재판들은 몰라도 이 재판만은 지고지순하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얼마든지 국민들로서 여론으로서 혹은 정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그 재판 내용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판결에 대한 불만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마라. 삼권분립인데 어디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씀인 줄 알겠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되게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이른바 입법부가 사법부의 전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네네. 이 판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균형감을 잃어버린 것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 당연히 국민들에게 저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시거나 납득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이건 진짜 도를 넘어선 거예요. 제가 봐서는 사법부의 판결한 판사가 아니 얼마 전에는 그러면은 김기춘 조윤선 장관 구속할 때는 아주 잘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건 착한 판사가 되는 것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잘한 행위인데 어떻게 같은 판사가 지금 김경수를 구속했다고 해서 적폐 판사가 됩니까? 네네. 이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법부의 지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은 충분히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사법부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접근했을 때 우리가 예. 사법부의 신뢰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그럼 지금의 사법부를 그냥 없앨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이 정말 명확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참.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겁니다. 네네. 이미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일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예, 예. 지금 사법부 백 의원님 어떻게 질문이 들어온 거냐면요. 김경수 지사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면 백승주 의원님은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이 질문이었거든요. 청취자. 예, 그렇습니다. 만약 1심에였던 우리 한국당 소속의 의원들이 많은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 속에서 정치적으로 억울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뭐 확신에 가까운 믿음을 가지는 그런 판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1심 이렇게 나왔을 때 사후 판단을 존중하고 존중한다. 이런 예.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좀 잘 고려하길 바란다. 이 정도의 네네. 얘기는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박영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사법 개혁을 반대한 우리 당 반대한 적 없습니다. 예. 사법부가 좀 더 공정하고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심을 떨쳐내고 좀 독립적 공정하게 재판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사법 개혁의 큰 정신이라면 이거 반대하는 네네. 국민이 어디 있고 반대하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를 아침에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판결을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법 정의하고 연결시켜 갖고 사법 정의에 봤을 때 이런 부정의한 판단이다 이런 데 대한 단정하고 규정하고 있는 이런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 정말 이성을 잃은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분별력을 잃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일부 좀 저기 잠시 좀 마무리하고요. 잠시 광고를 듣고 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반86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유튜브로. 아, 세 분이 옹기종기 앉아 계시니까 귀엽네요. 예. 좁아요. 여기 아니라. 자, 약간 이제 광고 듣고 틈을 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죠.